경주거리 18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의 마지막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6번 석세스 스토리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와일드 명운자리하고 그 바깥쪽으로 7번 금포스카이도 선입권 가세하고 있습니다. 6번, 7번, 1번, 4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고 있습니다. 1코너 도는 무렵 안쪽에 있는 6번 석세스 스토리 선두 반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바깥쪽에서 7번 금포스카이가 2위로 따르고 그 뒤를 안쪽에서 1번 와일드 명운 그리고 4번 고스트 위스퍼 10번 천지불패 등이 따라붙습니다. 선두인 6번 석세스 스토리와 2위권 7번, 1번, 10번, 4번 네 마리의 말 큰 거리차 없이 아주 선두권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8번 천재보고가 최하위권입니다. 선두는 조선공기 소음 맞추는 6번 석세스 스토리 바깥쪽 김동현 기수 기승한 7번 금포스카이가 2위로 두 마리는 1마신에서 2마신 정도의 거리차 안쪽에서 오경환 기수와 못 맞추는 1번 와일드 명운이 3위로 그 뒤를 4번 고스트 위스퍼 그리고 11번 퍼스트 터치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2번 비룡과 3번 스피드메이드가 중위권 중하위권 형성했습니다. 선두는 6번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1마신 정도의 우세 경주 초반부터 이어갑니다. 바깥쪽 7번 금포스카이 변함없이 2위 자리 지켜가고 그 뒤를 1번, 4번, 11번, 2번, 5번, 3번 등에 따르면서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6번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7번 금포스카이 6번 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1번, 4번, 2번, 5번, 11번, 3번 등에 따르면서 결승 선양하는 직선주로에 진입했습니다. 근소한 거리처럼 앞서 있는 말이 6번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말은 7번 금포스카입니다. 조선공기 소음 맞추는 6번 석세스 스토리 1마신에서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김동현 기수 기승한 7번 금포스카이가 2위 자리를 지켜갑니다. 6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석세스 스토리 바깥쪽에 있는 7번 금포스카이 거리차 좁히지 못합니다. 6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4번, 5번 등에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6번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6번, 7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 뒤를 4번 고스트 위스퍼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800m로 펼쳐진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의 6경주